롤. 그래서 좀 이발기가 보여진다고 치고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달빛 광량만 얘가 아니네. 뭐지? 6번이 아니네. 네? 오, 너무 셉니다. 지금 앞에 있는 거. 앞에 있는 나이트를, 먼저 밝기를, 이렇게, 이런 어두운 분위기, 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밝기로 분위기로, 그 다음에 또 색깔이, 지금은 이제 텅인데 달빛으로, 데일라이트로, 그리고 지금은 텅이지. 그래서 이렇게, 그, 지금 앞쪽에 있는 나이트의 컬러나 밝기를,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, 이건 색깔이 하고만 이렇게. 그래서 지금은 저 화장실 쪽에 들어오는 창으로부터 빛이 이제 완전 사전된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든지 이런 느낌을 하든지 이거를 이제 그 라이트 위치만 정확하다면 그 밝기를 내가 원하는 톤 색깔 룩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저쪽 뒤. 저쪽 뒤에서 이제 뭔가 소리가 들린다든지, 그게 이제 이렇게 꺼져 있다가, 뭐 어떤 소리에 뭐 불이 탁 켜지고, 뭐 색깔이 이렇게 다시, 얘도 이제 제이, 텅,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발기에서 다시 이제 이렇게 플러스만 미쳐오든 말든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. 괜찮아, 이게 5번이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런 톤으로 갈 수도 있고, 뭐 이런 톤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톤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황혼이 진 분위기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전기가 뭐 불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뿅뿅뿅뿅 한다든지 뭐 지진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전기가 불안하다든지 이거 찍고 나중에 화면만 쉐이크 물론 이제 찍을 때 카메라를 들어놓고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그 라이트가 지금 이게 한두 대면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10대 20대가 달려있다 이 스튜디오가 넓어서 네. 그러면 이제 그 20대의 라이트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질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이것도 네. 무선으로 나오면 지이거다 무선도 있어 이미 아 진짜 지금 이 판텔에 지금 이게 출력이 이거 하나가 라이트를 점프 한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송신기 놓고 각 수신기를 붙이면 무선으로 이제 작업이 다 돼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지금 이 바텀 내리고 이럴 필요도 없어 바텀 그 처음에 달 때 설치할 때 위치가 정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로만 컨트롤을 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컷 껐어? 네, 끄겠습니다.